안녕하세요. 주니티입니다. 영상 잘들 보고 계신가요? 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추가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이지팍 어시스트라고 주차했다가 빠져나오는 그 부분 지원해주는 거 촬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의 야간 주행 영상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두 개 따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 한번 사용해볼게요. 센서를 켜고요. 전진을 해 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으로 저는 수평주차 후진이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대볼게요. 천천히 전진을 해 보겠습니다. 공간을 인식해서 주차를 해주니까 조금 정확하게 앞뒤 좌우 폭이 아주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운전이 서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서행하라고 그러고요. 공간을 찾은 것 같아요. 정지, 후진을 넣어달랍니다. 전자식 기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들은 보면 전진 후진도 알아서 바꿔주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요런 요 약간 전통적인 느낌? 요 스틱 기어가 조금 더 저는 좋더라고요. 와, 저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슬아슬했는데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정지, 전진 기어를 넣어달라고 하고요. 스티어링을 조작해주고 앞으로 이동합니다. 정지, 후진. 야, 앞뒤 폭을 정말 정확하게 맞춰요. 네, 됐습니다.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 딱 주차가 됐고요. 여기에서 한번 나가는 것도 해볼게요. 지금 나가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차된 상태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수평주차에서 나가는 거 선택을 했고 방향지시등으로 저는 왼쪽으로 나가볼게요. 굵게 눌러서 후진기어를 넣어달랍니다. 일단 후진. 전진. 주차, 그러니까 자동주차, 주차보조는 많이 익숙하신데 이 빠져나가는 거는 잘 안 쓰세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괜찮거든요. 정지, 후진. 야, 이 빠져나갈 때도 간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이끌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전진. 아하, 이렇게 나가면 네, 딱 풀어줍니다. 아, 좋습니다. 헤드램프 세리머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보세요.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웰컴 세리머니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앞쪽에 틴팅을 다 제거하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보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을 하면서 오토라이트 컨트롤 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상하향의 폭이 지금 안 보이던 게 보이시죠? 호돌이가 안 보였다가 보이시는데 이 정도로 상하향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LED 매트릭스 비전이 공식 명칭이죠. LED 매트릭스 램프를 확인해 보려면 지금처럼 앞에 보시면 이제 가로등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요런 데를 가야 지금은 썬팅이 안 돼 있는 상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니까요. 자, 살짝 상향등이 올라오죠. 근데 웃긴 게 상향등이 올라왔다가도 요런 광원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또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각각 18개의 LE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역할과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광원을 인지를 한 다음에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좌측, 우측,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개별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향등이 올라가 있더라도 앞에서 차가 오면은 예를 들면 운전석 쪽만 낮추고 조수석 쪽은 조금 늦게 낮추면서 바깥쪽으로 비춰주거든요. 화면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틴팅을 제거하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살짝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상향등 쪽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요. 기존의 LED 퓨어 비전도 사실 굉장히 밝은 헤드램프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지능적으로 또는 뭐 스마트하게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의 광원을 인식하고서는 바로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이런 그 단순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주오는 차량, 그 다음에 앞에서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테일램프의 이 광량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 거리에서 앞차 또는 상대편 마주오는 차량에 방해가 안될 정도로 조절을 아주 민감하게 잘 해줍니다. 예, 지금 상향 올라왔죠? 지금 제가 주행하는 쪽에서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주오는 차량 인지를 하니까 바로 내리면서 조수석 쪽 바깥쪽을 조금 더 밝은 쪽으로 비춰줍니다. 질문 주신 분 중에 그 다이나믹 밴딩 램프라고 하죠. 스티어링 조작에 따라서 이 헤드램프 조사가 조절되는 게 포함이 돼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과거의 형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줘가지고 포커싱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양쪽에 각각 18개의 LED가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 뭐 광량이 되겠죠? 아니면 차량에 선회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좀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가로등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향등까지는 잘 올려주질 않네요. 예, 요 정도 가로등에서는 상향등을 잘안 켜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구간이 국도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진입을 하다 보면 이제 가로등이 많이 없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아마 이 밝은 정도는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주오는 쪽에 가로등이었고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로등이 있어서 상향등이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바로 내립니다. 그 보통 그 차량 헤드램프가 밝은 친구들은 운행을 하다 보면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실 저는 하향등을 켜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너무 밝으니까 뭐 하이빔이 날라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요 르노의 LED 매트릭스 비전이죠, 공식 명칭이. 이 옵션에서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옵션 가격이 94만 원인가요? 90만 원, 100만 원 조금 안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안전운전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안 보이던 부분이 같은 조건에서 보이니까 이런 거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고를 좀 빨리 인식을 하고 어두운 주행 조건에서 주변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다른 거를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이 없어지면 상향으로 바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선회를 하면 분명히 정 가운데를 보고 있다가 약간 오른쪽이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죠. 근데 요번에는 조수석 쪽은 그대로 있었고 운전석 쪽만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조수석, 운전석 모두 다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가장 밝은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또 운전석 쪽 내려가고요. 조수석은 안 내려갔어요, 요번에도. 그 앞쪽이 지그재그로 움직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은 상향을 끝까지 비추고 있고, 어떤 부분은 하향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앞차, 그러니까 선행하고 있는 차 또는 마주오고 있는 차에 방해를 안 주면서도, 시종일관 밝은 시야를 확보를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을에 진입하면은 아무래도 좀 전에 지나왔던 도로보다는 가로등이 많겠죠. 그러면 또 이제 상향을 안 씁니다. 하향으로 낮춰주고, 다시 또 마을을 빠져나가면 바로 또 상향이 들어오죠. 굉장히 밝습니다. 저 앞에 차가 오는데, 예, 멀리서 비쳤을 때 상향이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하향을 비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각 18개씩, 36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다시 또 상향 올라오고요. 선회를 할때잘 보시면, 운전석 쪽으로 상향 유지가 되면서 조수석 쪽이 싹 올라오는, 예, 상향이 같이 올라와주는 밸런스 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선회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 부분을 미리 비춰줘요. 그러니까 마치 다이나믹 밴딩 램프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죠. 아, 그리고 이 외관에서 보면 프로젝션 타입 같이 생겼거든요. 프로젝션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르노 연구원분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MFR 방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안에 구조를 보면 마치 프로젝션처럼 생겼지만 LED가 많이 박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 LED 하나하나가 다초점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더뉴 XM6의 LED 매트릭스 비전은 MFR 방식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화각을 조금 바꿔서 중앙에서 보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쓰는 화각에서는 운전자 시점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앰비언트 라이트도 잘 보이실 거고요. 역시나 어두운 쪽 가로등이 없을 때에는 상향을 바로 올려줍니다. 지금이 좌측 우측 모두 상향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장 밝은 조건이고요. 참 특이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맞은편 도로에 가로등이 있으면 운전석 쪽만 밑으로 살짝 낮추고 조수석은 그대로 상향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각각 독립적으로 컨트롤 된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향 올렸다가 주변이 짜자자작 이렇게 펼쳐지면서 밝아지는 느낌. 화면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시승한 국산차 중에서는 아마 가장 밝은 헤드램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민감도도 좋고요. 앞쪽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테일램프의 광량을 딱 인식해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에서 밝은 시야를 확보해 준다는 측면도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차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이죠. 사실 무조건 밝은 램프는 의외로 또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인텔리전트하게 움직여주는 친구들은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지금도 바깥쪽으로 상향을 먼저 펼쳐줍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 앞쪽에 테일램프 광량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정 가운데는 제가 지그재그라는 표현을 중간에 한번 썼었는데요. 정 가운데는 하향으로 낮추고 테두리 부분은 상향으로 올려주는 그렇게도 기능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 마주 오는 차량에서 광량이 인지가 되면 또 운전석 쪽은 다시 하향으로 낮춰주겠죠. 지금도 바깥쪽부터 상향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가운데로 모여지죠. 그래서 쭉 상향등을 비춰주고 있고요. 이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마주 오니까 또 운전석 쪽부터 낮추죠. 조석은 지금 상향입니다. 네, 운전석만 낮췄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또 모여지는 듯한 느낌. 가운데로 모여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스프레드 되는. 생각보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중앙에서 잡아서 지금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서 제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한번 잡아보고 있는데 화면이 어떻게 비춰지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는 일단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앞쪽의 상황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 상하향 움직이는 것들이 자세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거리가 있는 화각을 좀 잡아봤습니다. 다시 조수석 쪽은 상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그 좌우가 각각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굳이 다이나믹 밴딩 램프 같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차가 선회하는 방향을 알아서 비춰주니까. 그러면서 앞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거기엔 떨어뜨려주고 또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테일램프가 좀 가까이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 또 그쪽도 하향으로 낮춰주고. 야간 운전의 시야 확보는 뭐 굉장히 탁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볼게요. 눈이 편안합니다. 화면에는 실제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 것도 같은데 운행을 해보면 그런 차량이 있거든요. 헤드램프는 엄청 밝은데 제가 눈이 쉬어요. 제가 눈이 막 눈이 부셔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또는 마주오는 차 아니면 제 차량하고 같은 방향으로 선행해서 다 가는 차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야 그러면서 주변을 확실하게 밝혀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쪽으로 오면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부터는 계속 가로등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또 상향등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미 뭐 가로등이 비교적 이 정도면은 도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촘촘한 편이니까
근데 지금 코너에서 막다른 구간으로 딱 막히니까 그쪽은 또 상향으로 비춰줍니다. 차가우면 내리겠죠? 예, 내렸습니다. 매트릭스 헤드램프의 움직임이 많이 궁금하다라고들 하셔서 아예 그냥 제가 주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설명을 쭉 한번 드려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전유 XM6, 그러니까 XM6 페이스리프트 모델 선택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예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두운 곳에 딱 오면 바로 상향으로 전환이 되고요. 다시 또 이 가로등을 인지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운전석이 아니고 조수석부터 낮춰줍니다. 다시 또 상향. 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광량은 인지를 하는데 이 번호판이나 아니면 안내 이 표지판들, 그러니까 차량 번호판 말고 안내 표지판들의 반사가 되는 거는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상향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앞차의 테일램프나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램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로등도 인지 잘합니다. 밝죠?